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어. 근데 왜 하트만 있어? 아, 됐다. 20분에 안녕. 어, 어떡해요? 안녕. 안녕. 다들 뭐해요? 기습, 아 기습이 아닌가? 기습이지, 누군지 몰랐었으니까. 맞아. 솔직히 누군지 예상했죠. 역시 예상대로 토마토지를. 안녕 여러분. 자,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일요일에 다들 뭐하고 계시나요? 오. 혹시 모르니까 노래 틀어. 어, 나 좀 귀여운데 오늘? 노래 틀어. 저희가 브이앱을 키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방금까지 저희가 샤브샤브를 먹었거든요. 맞아. 요즘 둘이서 거의 세상 음식 다 먹는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살짝 걱정을 했어요. 맞아. 근데 에이드는 이런 모습도 사랑해 줄 거니까 언니들 생각하고 있어요. 허전하니까 노래를. 그래서 예빈이랑 은채당 반가워요. 안녕. 반가워요. 잠옷 아니에요 이거. 언니 약간 잠옷 특이네. 잠옷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니트예요. 어디서 샀어? 이거 빈티지. 오, 빈티지답네. 전 오늘 자신감이 없어요 애들. 저도 없어요. 샤브샤브 팬. 어 맞다, 우리 저번에도 우리 샤브샤브. 맞아. 제가 샤브샤브래. 어제 샤브샤브 먹을래 이랬어. 이제 약속하고 잤거든요. 배달시켰습니다. 약속. 요즘 배달이 진짜 엄청 잘 돼 있어서 오면은 끓이기만 하면 되더라고. 그냥 잠옷이라 하지. 와 너무하다. 나 진짜 회심인데? 회심에 나 귀여운 옷이어서 입고 나왔는데 잠옷이라고 하다니. 너무 귀여운데? 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인형 같아요. 못난 인형? 어, 샤브샤브도 배달이 되더라고요. 비조리로 해가지고 와서 냄비에 우리가 끓여 먹으면 돼요. 제 옷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맞아요, 언니의 그 야심작이래요. 아니 뭐 지내고 있어요 다이아. 못 봐서 앙앙. 나도 앙앙? 엉엉. 울지 말아요. 울지마. 울그쳐.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 안 오셔. 그쵸, 저 머리 많이 길렀죠. 그건 그래 진짜. 나 언니랑 희원 언니 보고 깜짝 놀랐어요. 희원 언니 머리 진짜 많이 길렀던데. 맞아, 머리가 쑥쑥 자라.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 진짜 맨날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머리 잘 길었고. 둘 다 새해 소망이 뭐예요? 새해 소망? 언니는요? 나는 계속 말했는데 2020년에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실천하는 게 목표야. 그게 뭔데요? 어, 아직 정확히 막 엄청 그렇게 해놓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 막 자작곡 몇 곡 이상 쓰기 이런 거나 그 요즘 손으로 만든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 거 만들어 보기 이런 거. 너 내가 준 거 어디 갔어? 어! 저기 있다. 어, 나 갖고 왔는데? 여기 있는데? 갖고 와줘. 자랑할 거 있당. 에이드, 나 요즘 완전 그거야. 언니들의 사랑을 한껏 받고 있는 기분이. 제가 만들어줬어요. 이번엔 예빈 언니가 사준 거, 아, 해준 거, 만들어준 거. 짠! 귀엽죠? 이거 색깔, 색도 골랐어요. 채원이가 골랐어요, 색깔. 저는 베이지에 노랑 해주세요 이랬는데 언니가 뚝딱 만들어줬어. 귀엽지? 부럽지? 에이드 이런 거 없지?
나는 언니들 두 명한테나 머리끈을 받았어. 사랑받는 막내라고. 맞아, 귀엽잖아요. 어, 근데 나 진짜 살 빼야겠다. 나도 마찬가지. 제 새해 소망은 다이어트 또 성공하기예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 성공하기와 에이드를 가까이서 만나기. 그리고 진짜 대면 팬싸 하고 싶어. 아, 너무 너무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너무. 소망이긴 하지, 소원이지. 그리고 제 개인적인 걸로는 또 대학교 졸업하기. 채연이가 아직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3학년인데. 과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니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학점 잘 받기 내 소망이야. 3학년 마무리 잘하기. 그리고 다이아가 조금 더 성장하기. 학점 잘 받았니? 당연하죠. 장난이고요. 그냥 열심히 해서요. 이거 권채 원숭이님이 키키 대학교 졸업하기 후와 이 할미도 제발. 할머니. 진짜 예빈이요? 들어올 수 있어요. 진짜 예빈 인증 한번 해줘요. 해줘요? 진짜 저예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빨리 캡처해서 내가 지금 올리면 다른 멤버들도 볼 수 있게 자랑해줘요. 예빈이가 준? 만들어준? 머리끈. 야, 우리 아까 킨 거 여기 나와. 어디? 어, 저거 떴네? 아니야, 우리 저... 새로 잘못 킨 거 떴어요, 에이드? 이거 왜 라이브는 안 뜨냐? 뭐야?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라이브가 안 뜨는데? 라이브가 왜 안 떠요? 다이아 거기 들어가면 떠? 없어. 이거 들어와봐. 그럼 이게 맞는 건가? 아, 여기 있네. 지금 하고 있잖아. 아, 이거네. 어. 맞아, 세로로 켜서 깜짝 놀라서 껐는데 아무도 안 들어온 거 같아서 다행이 됐는데 아니었어. 예빈입니다. 인증 좀. 저 맞아요. 근데 저번에 주은 언니 라이브 할 때 다이아로 댓글 당한 사람. 그건 나 아닌데? 저예요. 근데 다 언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 나. 나 아니에요. 아, 나 그냥 한번 달았단 말이야. 막 드라마 얘기하고 있길래. 요즘 펜트하우스 너무 재밌잖아요. 어, 너무 재밌죠. 우리 둘이 진짜 좋아하잖아요. 저희 맨날 공방 사서 그랬어요. 댓글을 달았다? 내가? 댓글을 달았어요. 펜트하우스 진짜 꼭 보라고, 재밌다고. 근데 다이아로 달린 거예요. 아, 너무 놀란 거야. 그걸로 로그인이 돼 있어서. 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도망갔어. 근데 댓글을 약간 살짝 봤다요. 다시 뭐 무서워서 다시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다 언니라는 거예요. 다 난줄 아신다니까. 아, 잘됐다. 잘됐다. 그냥 이대로 도망가겠다. 이러고 해명 안 하고 도망갔어. 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언니 이름 좀 썼어요. 저 레벨 몇이냐고요? 모르겠는데. 어? 왜? 아, 내 바디 보였어. 어떡해? 괜찮아, 귀엽잖아. 부끄러워. 저 레벨 랩 몇? 저 랩 몇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 레벨 댓글 달면은 보이지 않나? 안 뜨는데? 어, 요즘 바뀌어가지고. 언니 거기 들어가면 뜨지. 언니 개인 그 정보 그걸로 가봐.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아, 어, 이거 어려워 바뀌고. 여기 있네. 6인데요 레벨? 나 7이었는데. 나도 언니가? 7이었는데. 어? 시리 말고. 저기 레이디야. 언니들 밥 먹었어요? 저희 샤브샤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랜만에 에이드 얼굴 보여주려고, 움직이는 예빈이와 채연이를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브이앱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마에, 제 이마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속상해요. 6이라니 분발하셔야겠군요. 어떻게 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댓글 열심히 달면 되지 않아? 아, 얼마나 거? 더 열심히 달아야 되지? 언니가 재밌을 다는데. 사랑해 건채 백예빈. 나도 사랑해.
아 맞다 자랑할 거 있어 이것 봐 채원이가 어제 열심히 했어요 자일리 돌갔죠 그쵸 아니 손톱이 너무 길어서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했는데 그래서 아 괜히 했다 이러고 근데 이거 진짜 4시간인가 3시간 동안 했어 너무 징그러운데 가면은 왜? 괜찮은데 너무 허예 근데 진짜 잘해요 근데 제 손만 잘해요 귀엽지 야 실수로 신고 눌렀다고요? 저희요? 저요? 저희 신고하신 거예요 내일 예쁘대 고마워요 내가 해서 박하사탕 아님? 박하사탕? 씹으면 잠이 깰 것 같아 예빈 언니 착장 북극곰 같아요? 저요? 얘 아니고요? 혹시 내가 예빈이? 제가 예빈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북극곰? 나는 달걀 하트 연발 중 좋아요 얘도 우리 재미난 얘기하자 요즘 다들 뭐하고 지내시나요? 요즘? 채원이 생각 예빈이는 채원이한테 내일 받아볼 생각 있어? 저요? 해주면 근데... 너무 좋은데 제가 손톱이 짧아서 작아가지고 아, 짧은... 다들 하기 어려워하세요 짧은 손톱은 안 해줘요 손톱 길러서세요 근데 네. 사실 저도 자신 없어서 물론 해줄 수는 있죠 언니 당연히 근데 조금 감당은 해야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왜? 잠깐 피가 보일 수도 있고 어머 안 할래요 장난이고요 준비해줄게 요즘 추워서 집 밖에 안 나가요 맞아요 저희도 그래요 저희는 진짜 여기서 저희 둘이서 모든 걸 함께 하는 거 같죠? 맞아 밥 먹고 밥을 진짜 하루에 하루에 디저트 먹고 밥 먹고 디저... 진짜 웃겨 저희 진짜 너무 무서워서 밖에 안 나가요 드라마도 같이 보고 저희 진짜 원래 펜트하우스 팸이거든요 맞아 아 끝나버렸어요 시즌1이 그리고 진짜 둘이 막 9시 55분이면 야 그건 10시야 이러고 나와 거실 가가지고 맞아 TV 보고 진짜 웃겼어 재밌어 밸런스 게임 하자고요? 좋지 나 너무 좋아해 진짜로 내일 이거 봐라 이거 칼로리 몇이에요? 칼로리가요 무지막지합니다 자 이게 400g인데요 여러분 2092칼로리에요 이게 대박이죠 근데 이거면은 운동을 진짜 거의 달리기를 한 이틀을 해도 약간 빠질까 싶죠 이틀 한 이틀에 그냥 하루에 하려면 한 6시간 정도 뛰면 되지 않을까? 6시간? 아닌가?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먹으려고 마트를 갔는데 너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샀지 그냥 그래서 보는데 2000 그래서 보면서 2000 언니 이거 2000이 네, 이랬는데 그게? 이래서 맛있다 그래서 요즘 이거 먹으면서 나 드라마 봐 칼로리 폭탄이래 다이아가 에이드 더 많이 사랑한 vs 에이드가 다이아 더 많이 사랑한? 이거는 다이아 더 많이 사랑할걸요? 맞아 나도 그거는 솔직히 장담할 수 있어요 10번 걸쳐서 와 좋다 칼로리 좋은 좋지 생각이 전환이야 이게 한번 열면은 멈춰지지가 않아 하늘에 동그라미를 그려봐 그 동그라미를 뺀 만큼 사랑해 저는 그 동그라미 포함해서 사랑해 맞아 그걸 왜 빼? 바나나 먹으면서 저런 감성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희연 언니 머리끈 vs 예빈 언니 머리끈 그거 저는 언니는 벨벳이고요 맞아, 저는 그냥 털 이거라서 달라요 용도가 다르고 패션에 따라서 이제 약간 달라지는 거죠 고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빈 언니나 희연 언니나 고르라는 거잖아 안 되지 못 고르지 사용 후기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빨대 구멍이 몇 개라고 생각해? 한 개지 응. 빨대 구멍이 두 개면 이렇게 두 개여야 되는데 그니까 위아래 이거 말하는 거 그러니까
한 개. 한 개에 통합된 거 아닐까요? 맞아. 그게 긴 구멍인 거지. 맞아. 긴 구멍. 두 개라고? 한 개일걸요. 눈썹 vs 틴트. 전 틴트요. 나도. 왜냐면 전 눈썹이 안 그래요. 원래. 입술에 색깔이 없으면요. 진짜 사람의 그 뭐라 해야 돼? 그 다 달라. 그러니까 입살 야 입술이래. 입술 색깔 하나만 있어도 달라 보인단 말이죠. 이거 완전 마음에 드는데? 뭐? 어. 평생 머리 안 감아도 되기 vs 평생 양치 안 해도 되게. 나는 머리 안 감는 저도 거. 머리. 양치할 수 왜냐면 있어. 내가 아까도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왜 저희 아까 이랬거든요? 아 머리 안 껴안겨주는 기계는 왜 안 나오나? 언니 사람은 왜 머리를 감아야 될까요? 안 감고 살 수 없을까요? 이러면서 아니 안 감아도 얼마나 뽀송뽀송하면 좋아. 근데 양치하는 거는 귀찮지 않아요. 양치하면 상쾌하잖아. 아 물론 머리 감아 상쾌하긴 해. 근데 머리는 너무 귀찮아요. 여자는 머리가 긴 사람들은 알 거예요 진짜. 그리고 말릴 때도 힘들고. 감았어요 머리. 저희도 감았어요. 말릴 때도 힘들고. 감았어. 맞아 말릴 때가 너무 오래 걸리잖아. 나는 머리 그래서 안 감는 거. 삭 바르고 가발 쓰시면. 근데 너무 그거는 너무 바람 불면은 벗겨지면 어떡해. 그리고 격한 안무하다가 벗겨지면 어떡해. 그런 거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드도 깜짝 놀랄걸? 평생 케이크 먹기, 평생 아이스크림 먹기. 이건 좀 고민인데? 전 아이스크림이. 진짜 난 둘 다 좋은데. 아이스크림이랑 케이크? 응.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먹는 거 아니면 평생 먹어야 돼? 평생 아이스크림. 언니 평생 아이스크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아니. 그 아이스크림만 먹는 게 아니라 평생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케이크를 못 먹고 평생 아... 케이크를 먹으면 아이스크림을 못 먹는 거야. 그럼 나는 케이크 할래. 왜냐면 생일날 케이크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케이크 먹으면 되잖아. 아이스크림 케이크 돼요? 아이스크림만 되는 거지.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과 케이크인데 그러면 케이크에도 아이스크림이 있는 뭔 소리야? 케이크에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못 먹어? 그럼 아이스크림이지. 그게 아이스크림 빼고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아이스크림 케이크잖아. 아니야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케이크 빵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아이스크림으로 케이크 모양을 만든 케이크 것이야. 케이크 위에 그럼 아이스크림이 올라가 있으면 어떡할래?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그거 안 먹으면 되는 거야? 걸러서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왜? 그럼 나도 아이스크림을 하지. 그래야지. 그러지 그랬어. 어? 아이스크림을 하지 그랬어. 아니지 아이스크림 케이크 못 먹지. 왜 못 먹어?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건데? 에이드 아니야? 에이드 아이스크림을 선택을 했어. 이거 뭐 아이스크림 케이크 먹을 수 있어? 왜 못 먹냐고. 빵으로 만든 게 아닌데. 아 이거 말만 아이스크림 케이크인 건가? 아니 내 잔머리. 네 나도 장난 아니야. 아니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봐봐 들어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빈 언니 말이 맞죠? 다들 아이스크림 드세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케이크에 잠깐 아이스크림 이게 올라가 있는 거면? 그럼 아이스크림 걷어내고 먹어야 된다니까? 그런 게 그건 날 줘야 돼. 아이스크림은 날 줘. 아 그러는 거야? 넌 케이크를 알겠어, 먹고. 알겠어. 아 이제 이해했어. 알겠어. 아이스크림 케이크 그 배 땡 거기에 이런 걸 파는 걸 그런 거 아이스크림만 있는 걸 얘기하는 그치? 거지? 다음 컴백 쇼컷하고 8cm 크기 그냥 있지? 그냥 있을래. 아 내 키? 그냥 있을래. 지금 만족해. 8cm는 조금 끌리는데? 머리는 정말? 다시 붙이면 되잖아. 못 붙여. 아 못 붙여? 어. 왜? 에이드가 정해주는 건데? 못 붙인다고. 아 진짜? 그럼 그냥 살게. 그냥 살게요. 그거 아닌 것 같다 죠. 나 안 어울려. 이렇게 귀여운데. 맞아 민초 재고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슬프네요. 진짜? 그래서 당분간 중단됐어. 은채님 지금 이뻐요. 에이드가 막는데? 내가 키 크는 걸? 쇼컷 못하게? 일시 vs 안일시 뭐가 더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건 약간 다를 것 같아 의견이 진짜 다들. 그치?
저는 둘 다 기분 나쁜데? 나는 안일십이요. 나도 안.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유라기보다 딱 그게 있어 상황이. 맞아. 안일십을 했는데 다른 건 다 해.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걸린 거야 이제 나한테. 뭔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면 단톡방에 답장을 한다든지. 약간 맞아. 내 카톡만 안. 내 것만 안 읽는 거예요. 그런 게 약간 이제. 그럼 기분 나쁘지. 그렇지. 그게 안일십이 나쁠 때고 일십? 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일십하면 기분 나쁘지. 이거는 그냥 답장을 잘 해주자. 그치? 답을 잘하면 되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해. 무슨 색 좋아해요? 저는 블랙과 요즘은 빨강색 좋아. 파랑색도 좋아요. 저는 보라색, 노란색, 하늘색 이런 느낌. 아 그리고 나 베이지 좋아해. 맞아. 에이드도 알아 이거. 나 저번에 저거 했었어. 화난 유니스 대 화난 희연. 누가 이건 기준이 뭐야? 고르는 기준이? 누가 더 낫냐 선택하는 거지. 니스 언니 화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난 둘 다 무섭다 그랬어. 그래서 화 안 나게 한다 그랬을 거. 저희가 잘할게요. 잘할게요. 다음 컴백 때 무슨 머리 하고 싶어요? 무슨 머리 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 단발 말고 살짝 머리를 붙여서 길게 하고 색깔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번에 금발 했으니까 금발은 너무 밝으니까 좀 어두운 계열? 아니면 제가 너무 집착하는 파란 색깔. 파란색 긴 머리는 안 해봤죠. 네. 그치? 그래서 그거 하고 싶어요. 저는 블랙. 채은이는 항상 블랙을 선호해서. 맞아요. 근데 항상 진짜 웃긴 게 나올 때는 정작 한번 나왔어요. 컴백했을 때 검은 머리. 맞아. 맨날 검은 머리 검은 머리 해놓고서 오늘 이번에 회색을 해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제서야 머리를 건강하게 기르고 있기 때문에. 맞아. 너무 자극을 주면 또 큰일 나요. 근데 나도 머리 진짜 많이 걸렸어. 맞아. 그래. 빨간 머리를 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머리에 그 붉은기가 계속 남아있어서 무슨 색깔을 해도 나중에 탈색을 하면 붉게 나와요. 아 뭔지 알 거 남아있어요. 빨간색. 저 보라색 머리 했을 때 진짜 그랬어요. 진짜 고생해요. 그래서. 탈색했는데 보라색으로 빠진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갑자기 그 탈색했는데 머리 혹시 보라색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랬는데 그게 진짜 빼기 힘들어요. 보라색이 나왔어. 강아지 키우기 대 고양이 키우기. 언니는 무슨 나 강아지. 나도 강아지 봐. 강아지가 뭔가 애교가 많고 이러니까 부르면 오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부르면 오는 고양이 많이 못 봤어 솔직히. 저는 제가 나중에 키우고 싶은 강아지 이름을 정해놨었는데 뽀삐? 아니 주은 언니가 고양이 이름으로 썼어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누룽지? 응. 누룽지? 누룽지. 언니 누룽지 색깔 강아지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룽지라고 지으려 했거든요. 그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그래서 다른 걸로 바꾸려고. 그럼 언니 바나나칩? 아니. 피카츄! 아, 희한하다. 네 벌써 이름을 정해놨었어. 강아지는 없는데. 없어요. 강아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름만 있어요. 움직였어. 맞아. 유니스 막내 대 은채 리더. 언니가 선택하면 되겠다. 난 리더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채은이 의욕이 넘쳐서 리더십이 은근 강한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어디 가서는 항상 리더십이 니스 언니가 막내인 건 상상이 안 간다. 그건 약간 안 간다. 안돼 약간. 근데 은근 애교 많을 수도 있어. 응 맞아. 언니가 취향도 되게 저희랑 비슷해가지고 귀여운 거 좋아하고 이래서. 맞아. 진짜. 채연이가 해준 떡볶이 대 주은이가 해준 쿠키. 둘 다 안 먹어봤는데? 근데 평소에 그 둘을 생각해봐. 요리했을 때 채연 언니가 해준 떡볶이. 저도요. 100번.
왜냐면 주은 언니도 건강하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언니는 너무 싱거워요. 너무 건강하게 먹으려 자꾸 그래가지고. 채연이도 싱겁게 먹는 편이긴 한데 주은 언니는 그냥 간을 안 해요. 맞아, 언니는 그냥 그 자연 그 그대로 그 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 폴로메이즈 또가기, 세차 또가기. 세차 또갈게요. 근데 날씨 좀 따뜻해지면. 아, 나 진짜 무서웠어, 폴로메이즈 솔직히.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는 저는... 아, 이 정도로 무서울 줄 몰랐어요. 진짜? 응. 저는 솔직히 제가 그 정도로 무서울 줄 알았어요. 난 몰랐어. 나는 애초에 차를 탔을 때부터 언니가 무서운 이런 거 얘기하기를 난 진짜 안 간다고 그랬어, 진짜. 너무 저 그거 진짜 싫어요. 이게 갑자기 놀래키는 것도 무섭고 은근슬쩍 무서운 것도 무서운데 이렇게 대놓고 무서운 거는 얼마나 무서워요 솔직히. 근데 닉스 언니 반응이 제일 의외였어요 저. 맞아, 언니 거의 난 쓰러지는 나 장난치는 줄 알았어. 언니가 쓰러지는 줄 알았어. 얘네들아 나 못하겠어. 야, 나 진짜 못하겠어. 나 언니 우는 줄 알았어. 나 포기할까? 그러니까. 포기할까? 진짜 내 뒤에서 야 진짜 무서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 이러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저 포기할게요. 진짜 무서워요. 얘도 한번 나중에 해보라고요. 그때는 근데 되게 우리가 자유롭게 놀이공원을 갔었던 거 같아. 그니까 마스크도 안 하고 갔었다고. 그쵸? 그치? 마스크도 안 하고 갔었어. 맞네. 오래됐다 온 거. 아휴, 속상해라. 우아리고. 나름대로 둘 다 다른 매력이 있는데. 진짜? 근데 난 선택할 수 있어. 저는 아, 뭐라 해야 돼. 아, 근데 뭔가 좀 애매하네. 애매해요. 왜냐면 완전 저는 그때 스타일이 달라서 장발과 단발 막 첫피뱅도 있고. 근데 저는 우울을 첫피뱅 없는 머리로 해보고 싶긴 해요. 맞아. 그러네. 나는 우아 아닌가? 아, 우아. 근데 솔직히 우우 때 처음으로 이제 후렴도 불러보고 좋긴 했는데 우아가 좀 더 좋아요. 왜냐면 주변에서 다들 노래가 좋다고 많이 해주셔서 우우보다 우아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맞아. 우아. 근데 우아를 다들 너무 그러니까 처음엔 진짜 저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근데 계속 그런 말을 들으니까 우아가 좋은 것 같아. 좋아하려고. 근데 나는 그래도 그 길에서 영화 볼 때 혼자 vs 멤버들 같이. 영화 볼 때? 어떤 영화인데요? 장르 따라 장르 따라 달라요. 이것도 약간 재밌는 영화나 이런 그런 거는 뭔가 같이 보는 보고 게 싶지. 재밌죠. 그치. 근데 그 무서운 것도 나는 같이 보고 싶어 언니들. 근데 막 슬픈 거나 막 그런 로맨스라든지 이런 거는 혼자서 이제 약간 이렇게 보는 거 좋지 않나. 이거 봐. 양치 양치 해주기, 양치한테 양치 받기. 양치한테 양치 받기. 나도 양치가 양치 해주면 너무 귀엽겠다. 너무 귀엽겠다 이거. 귀여워.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귀엽겠다. 공포 vs 멜로. 전 공포야. 멜로. 어, 진짜? 난 공포 혼자 못 봐요. 무서운 거 좋아해요. 혼자 봐요? 응. 혼자 그냥 이어폰 꽂고 볼 수 있어? 응. 근데 그러다 갑자기 누가 뭐야 이렇게 노력했어. 그럼 소리 지르지. 그게 좋아? 좋은 게 아니라 재밌잖아. 그게 재밌어? 나는 혼자 집에서 공포 영화 그 이런 거 있잖아요. TV로 다시 돌려볼 수 있는 거. 그건 웬만한 거 다 찾아봤던 거 같은데. 저 소우 시리즈도 다 봤고요. 저 혼자서 공포 영화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혼자서 본 적 없는 것 같아. 재밌어. 항상 그래서 누가 뭐 같이 영화 볼 일 생기거나 이제 그러면은 이거 보자 약간 이러면서 친구들이랑도 그런 공포 영화 보고. 근데 그때도 이렇게 눈 감고 이거 뭔지 알죠? 근데 뭔가 친구랑 보면 혼자 볼 때보다 난 더 무섭더라. 진짜? 왜냐면 옆에 친구도 있어도? 반응을 하잖아. 어... 그 반응들이 더 깜짝 놀라. 진짜? 어,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혼자 있으면 놀라면 소리가 안 나오거든? 이렇게 돼. 맞아 맞아. 맞아. 어, 무서워.
고양이가 멍멍 소리 내기, 강아지가 야옹 소리 내기? 둘 다 귀여울 것 같은데? 그니까 이거는 약간 귀여워서 못 고르겠어. 저 저녁 10일 남았어요. 다이아 덕분에 힘낼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와, 축하드립니다. 고생했어요. 미리 진짜 제 사촌동생도 얼마 전에 군대를 갔거든요. 오. 1월 4일에 갔는데 오. 다들 몸 조심하고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킬링 파트 독점하기 엔딩 요정 10초 하기. 킬링 파트 독점. 그게 낫지 않을까? 넌 킬링 파트가 낫죠. 킬링 파트를 근데 잘 하면은 엔딩 때도 잡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편지 아직 못 썼어요. 왜냐면 방금 나와서 인터넷 편지 주소를 이제 써야 돼요. 무슨 편지? 사촌 동생. 아. 채원이는 요즘 뭐 취미 같은 거 없어? 네일 아트. 네일 아트. 네일 아트랑 드라마 보기랑 바나나 칩 먹기. 귤 먹기, 굴 먹기. 저는 귤이어서 굴 못 먹어요. 저도 귤. 비려서 못 먹어요. 굴은 몇 개밖에 못 먹어. 한두 개, 한 개 맛보기 정도. 난 하나도 못 먹겠어. 진짜 너무 비. 근데 언니 우유는 마시잖아. 약간 우유랑 비슷하지 않나? 그래? 응. 그렇게 생각해. 우유는 안 비리잖아. 우유가 비려서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채연이가 못 먹어. 그러니까 그 우유 향이 싫어서. 근데 나도 그냥 우유만은 안 마셔. 시리얼 먹을 때만 우유 마셔요. 흰을. 저 대 초코우유에 시리얼 타 먹을 수 없잖아. 약간 그런 느낌? 신기하다. 미포 버스킹인데 그 길에서 버스킹? 그 길에서 버스킹. 어? 버스킹을 우리가 미포 때 그 길에서 때 했는데? 미포 때 했어. 그 파란색 의상 입고 우리 홍대 간 적 있어. 기억나지? 어. 나 그때 친구 많았거든요. 친구들이 보러 갔었거든요. 고등학교 친구들. 저 그 길에서 때. 맞아. 그래서 그 길에서 우리는 그 길에서 때 많이 했잖아. 맞아. 엄청 많이 했죠. 저희 전부 그 지역 돌아다니면서. 저는 아직 생각나는 게 제가 부산 버스킹 때 그 길에서 추다가 넘어진 게 생각나요. 아팠어요. 언니 넘어진 게 한두 번이에요. 맞아. 저 음악 방송 리허설 때도 넘어져서 너무 창피했고요. 그것도 그 길에서 때였어요. 아 진짜? 이제 하모니카 안 불어요? 하모니카요? 하모니카가 진짜 속상한 게 있어요. 제가 회사에 두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 이사하면서 사라졌어요. 진짜? 응. 저 하모니카 세 개나 있었거든요. 진짜? 내 기타도 물어봐. 세 개나 있었는데 하모니카가 사라졌어요. 근데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불 일이 없으니까. 아니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 불 일이 없으니까. 떼모니카래. 진짜 열심히 불었어요. 저 연습 얼마 열심히 한 줄 알아요? 진짜 입술 다 쓸 때까지. 대단해. 특히 언니 그 10월에 설악산 맞아! 저 진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리허설 때 처음 했는데 울었어요. 이 리허설을 하고서 사람이래. 리허설을 이제 하고 이제 무대 딱 내려오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틀린 게 너무 티가 난 거예요. 하나도 안 깔려 있어서 막 하모니카가. 그래서 뿌잉! 아, 진짜 너무 다 잘하다가 그래서 진짜 나오자마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었어요. 진짜 눈물 흘렸어요. 진짜 그래서 언니랑 막 다 매니저 오빠가 괜찮아 울지 마 너 잘했어 야 너 칭찬 왔어 너 작가님이 너무 잘했대. 맞아. 진짜 그랬는데 그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생방 때 약간 미흡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너무 아쉬워. 진짜 리허설 때가 제일 완벽했어. 시원해서 진짜 웃겼어요. 10월에 설악산 저도 같이 따라가서 출근길 사진 찍었잖아요. 맞아. 근데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넌 뭐 하냐고. 근데 차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 하모니카 불러왔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원래 제가 말 안 했었거든요. 어머. 근데 엄마가 가서 뭐 하냐 해서 하모니카 불러 이랬는데 진짜 웃겼어요. 그래서 너 노래 한 소절도 없어 해서 한 소절도 없어. 진짜 웃겼어. 예빈이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그래 언니 예쁘대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나? 우리 첫 번째 기적 콘서트 전날. 왜? 콘서트 다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그거 진짜 진심으로 그것도 있고 딱 생각나는 건 없는데? 근데 진짜 그때 돌아왔다. 그때 우리 약간 에이즈 자주 만났잖아. 맞아. 그치? 맞아. 크리스마스 레이드랑 같이 보냈는데 그때 24일 25일 맞아. 힘을 내라고 말했죠. 제가 힘을 줘줄게요. 아 귀여워. 힘내세요.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맞아. 아 시간이 진짜 빠르네. 5년 전. 5년 전? 5년 전이라고? 그래 오늘이 21년이니까 이제. 맞네. 헬스로는 5년 전이네요. 대박이다. 와 진짜 오래됐다.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하긴 그때 내가 18살이었는데. 오 애기. 맞아 18살 데뷔 때 데뷔 년도에. 어떡해 그 꼬맹이가. 벌써 23살이에요 제가. 언니가 25살이고 저 반50이에요. 에이 저희 엄마의 딱 반이에요. 인생의 반. 완전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지금도 애기입니다. 안녕. 들렸을까? 네. 기다려봐. 와, 아, 지나갔다. 아, 지났다. 아니야, 들렸을 거야. 이제 채연이도 군인들한테 오빠들이라고 못할 아이가 된 듯, 군인 동생들. 근데 저도 진짜 원래 친구들이 군대 가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주변 사람이 군대 가고 이런 거를. 원래, 아, 진짜? 뭐, 다행이다. 원래 몰랐는데, 하나둘씩 친구들이 군대를 가기 위해. 데뷔야. 괜찮나? 배에서 난 소리예요. 첫 번째 기적 얘기 나온 김에 겨울밤 하려면 불러주세요. 가사가 뭐더라? 아니 이게 봄 노래로 바뀌어서 가사 까먹었네. 가사 까먹었어요. 아 있다. 한 발 두 발 더 함께 걷고 싶어. 왜 넌 몰라 따뜻했던 우리 손을. 별이 지기 전에 말해줘. 널 사랑해 널 사랑해 my love. 오, 가사가 되게 많이 바뀌었다. 다 바뀌었어. 멜로디도 바뀌고 응, 건 똑같은데 한 발 두 발 그것만 똑같아. 함께 갖고 싶어 나눈다. 바람을 막고 있어. 최근... 가사 어떻게 바로 찾냐고요? 제 메모장에 있어요. 메모장에 여태까지 자작곡들이랑 쓰고 있는 노래들이랑 뭐 비트랑 뭐 이런 것들. 나한테 편지는? 너한테 편지? 없어? 써줄게. 받지 못해 대답. 오늘 저녁 메뉴 추천. 점액추. 점액추? 뭐가 있을까? 그거 엽떡. 저희가 어제 실패했거든요. 진짜 먹고 싶어서 시킬라 했는데 요즘 배달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기상악화로 인해서 배달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떡볶이를 먹었어요. 신땡 떡볶이를. 맛있었어요. 맛있긴 했어요. 근데 그 엽떡에 이제 베이컨을 추가해서 먹고 싶었는데 아쉽게 못 먹었어요. 다른 멤버가 몸을 바꾼다면 누구로? 몸만 바뀌나요? 얼굴 안 바뀌나? 몸만 바뀐다고? 어. 아 얼굴도 바뀌는 건가? 그렇지 않을까?
바꾸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니요. 없는 걸로? 저도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죠. 그쵸? 아 이거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맞아 그냥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좋은 거예요. 치킨 피자 언니 뭐예요? 난 치킨. 나도 치킨. 자기 자신을 매우 사랑하는군요. 그럼요. 사랑하는 건 좋은 거예요. 사랑하기로 했어. 이거 알아요.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기 안 되는 거 알죠? 해줄게요. 얘는 진짜 안 되는데? 나 진짜 이상한데? 못생겼다. 왜 오른쪽 입술 왜 오른쪽은 안 돼? 이거 그냥 이거 보고 싶어서 팬들이 말하는 거야. 그럼 난 오른쪽으로 해주라. 이건 너무 별로잖아. 나 이거 잘해. 우와! 완전 신기해. 봐봐. 이상해. 고장났는데요? 아 이상해! 나한테 이런 거 시키면 안 돼. 진짜 안 돼요. 진짜 그거 나 진짜 안 되는데? 내가 왼쪽 잉크가 안 돼요. 진짜 봐. 최대한 이쁘게 해볼게. 언제 이쁘게? 지금. 누가 여기서 끌어당기는 것 같은데 실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잘 되지 자유자재로? 개그 아니죠? 개그라뇨. 완전 진지하게 한 건데. 이 진짜 안 되는 사람 있네. 괜찮다 지금. 어, 눈 떨려. 그러게 언니 진짜 신기하다. 이게 진짜 안 되는 사람이 있네요. 이렇게 함부로 놀리면 안 되겠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요? 네. 얘는 왜 이게 안 될까? 나도 이게 진짜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러고 있었어요. 눈 떨리면 마그네슘이셨대요. 아니 이거는 윙크라서 눈이 떨린 거잖아. 볼살 안 빠지게 열심히 관리 중이네. 은채 볼살이 안 빠지는 거야. 지난번에 만들었던 눈사람 잘 있나요? 녹지 않았을걸. 근데 우리가 좀 안 보이는데 둬가지고 누가 부시진 않았을 것 같아. 아니 요즘 눈사람 만들면 다 부시시더라고요. 맞아, 열심히 만드셨을 텐데. 우리도 편의점 한번 가면서 맞아. 눈사람 진짜 많이 엄청 봤거든요? 많이 봤어요. 근데 저희도 안 부셨단 말이에요. 맞아, 저희는 예뻐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맞아. 그 부시시면 어떡해요. 아니 신기한 거 진짜 많이 봤어요 저희. 엄청 왜 하나 신기해서 사진 찍어놓은 거 있는데. 물감으로 눈, 코, 입 그리신 분들도 있고. 그쵸 맞아.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해서 하나 제가 찍어본 게 있거든요. 이거 이거 목장갑으로 목장갑을 머리와 발에 이거 나머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숙소 주변에 편의점 갔다 오다가 이게 뭐야 이러고 찍어왔어. 눈사람이 세 개야 똥똥똥. 요즘 그 오리 만드는 게 너무 귀엽더라. 완전 그거도 만녀와 만들고 싶었는데. 글로브 언니 새해 인사를 안 했네. 토마토 주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소의 해예요 여러분. 저 소띠거든요. 음매는 송아지 아닌가? 음매
맞아. 음미가 뭐지? 소. 소 아니야. 얼룩말. 아 뭐라 해. 얼룩말은 젖소. 안 넣어. 아니 뭐. 그러니까 소잖아. 맞다 맞다 맞다. 아니 근데 소가 진짜 음미하나? 뭐. 아 염소. 염소는 매. 맞아 이렇게 부르는데. 어, 아 착각했어. 맞다. 얼룩말이 음매라고. 소처럼 일하기 대 예빈이처럼 일하기. 언니 뭐 선택할래요? 언니로 살래요? 소처럼 일할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제가 진짜? 소예요. 내가 말하고도 무슨 말인가? 얼룩말. 거기서 나 얼룩말은 어떻게 울어요? 얼룩얼룩? 얼룩말 안 울어. 울수 걔네도 이렇게 울지 말이잖아. 걔네도 슬픔이 있을 텐데 울지 안 우냐? 어? 배고픔 울고 아픔 울고 이렇게. 걔네도 울지 다 우는데 어? 저기 지난 개미도 울어요. 개미가 운다고? 슬픔이 있어 누구나 생명은. 야 개미가 어떻게 우는데? 알아서 울겠지. 해봐 개미가 어떻게 울어 해봐. 개미?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어쨌든 생명이 있는데 다 울지. 유일하게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 동물이 강아지도 울고 고양이도 울는데. 그럼 곤충은 사람만 울어? 못 울지 않아? 그럼 매미 왜 이렇게 울어요? 매미는 그 매미 우네. 어머 그렇네. 내 말 그럼 걔는 걔 누구냐? 그 걔 누구냐? 그 풀에 자주 있는 애들. 그게 뭐야? 귀뚤귀뚤. 귀뚜라미? 귀뚤귀뚤이래. 다 이름처럼 오네요. 채빈, 채원이는 채빈 이른다. 채원이 이제 채원 울 거예요. 채빈이는 나 채원 울게 이제. 매미는 암컷을 꼬시려고 우는 거래. 아 진짜? 그럼 우는 매미. 근데 이거 어디서 들은 거 같긴 하다. 우는 매미는 다 그거라고. 그러니까 다 울어. 에이즈도 울고 나도 울고 다이아 울고. 아 어딨어? 와 친구. 왜? 이상한 말 계속해서 안 나오네. 어딨다? 어 여기서 친구 못해? 모르겠어. 댓글 달지 마요 이상한 거. 뿌잉은 예빈 언니가 뿌잉 울지 않나? 아닌데 언니 울 때 뿌잉 울어요. 뭔가 소리가 뿌잉 날 것 같아. 이렇게 오나? 신기하게 울던데. 한 시간 동안 말 안 하기 대 한 시간 동안 눈 안 뜨기. 저는 눈 안 뜨기. 눈 안 뜨고 말할래요? 못 견뎌요 저는. 저는 한 시간 동안 얘기를 못 하라고 하면 저는 답답해. 아 눈 감고 말하겠다고? 저 눈 감고 말할게요. 저는 답답해서 못 견뎌요. 괜찮다 괜찮다. 우리 눈 감고 말할게요. 우리는 우와 얼굴이 달인데요? 저 잘 때는 말하지 않아요. 잘 때? 언니가 근데 가끔 잠꼬대를 할 때가 있긴 해. 그래서 나는 언니가 안 자는 줄 알았어. 아 그래? 어. 갑자기 웃었어요 한 번. 아 그래? 어. 저는 그래서 뭐지? 뭐 하고 있었나? 이러고 딱 이렇게 슬쩍 봤다? 근데 완전 잘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잠꼬대도 그렇고 예전에 한 번은 눈을 너무 크게 뜨고 자가지고 응. 저희 아빠가 제가 자고 있었는데 몰라서 저를 계속 불렀나 봐요. 응. 근데 제가 눈을 뜬 제가 아빠 계속 부르는데 대답을 해가지고 아빠 나중에 화가 난 거예요. 응. 아! 안 자고 있는 줄 알고? 어, 사람이 부르는데 왜 대답을 하고. 대박이다 진짜? 그 정도로 크게 뜨고 잤대요. 우와. 기억이 안 나. 대박. 언니 가끔 웃은 적 있고
말한 적도 있긴 한데 약간 짧은 몇 마디를 해요 언니는. 기억이 안 나. 긴 말은 아니고 막 이게 아니라 그냥 했어 이런 말을 그래서 뭐라고? 보면은 자고 있어 그래서 잠꼬대였구나. 예빈이 제일 최근에 울었을 때는 언제예요? 최근에 울었을 때 언제예요? 울 일이 있었나 근데? 저 진우 카톡 받고 온 적 있어요. 저한테 너무 감동적인 말을 해줘서 귀여워 애기 뭐라 했지? 진짜 진우 너무 귀엽더라. 진우 같은 동생이 있으면 좋겠어. 나는 동생이 없어가지고 진우가 누나 아프지 말고 항상 내가 다이아 응원할게. 다이아 대박나라야. 누나 내가 자주 연락할게. 그때까지 잘 있어 누나. 화이팅 누나 사랑해. 이런 제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귀엽다. 그리고 나서 또 가족들 같이 있는 단톡방에 진호가 엄청 길게 보내줬거든요. 어딨어? 그니까 왜냐면 제가 본집에 저희가 휴가 정도로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 4명이 같이 오래 모인 것도 처음이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 코로나가 없었으면 많이 여행 갈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난 누나랑 같이 밥 먹고 놀고 했던 거 꼭 간직할 거야. 누나 기죽지 말고 화이팅 사랑해. 이렇게 왔는데 눈물이 너무 귀여워. 진짜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 내가 우리 오빠한테 저런 거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보낼 수 있지. 우리 오빠 나한테 또 왜 그러냐고 그럴걸요? 미쳤냐고? 무슨 일 있어? 이럴걸? 너무 귀여워요. 전화 올 거야 나한테. 진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가 봐. 그런가 봐요. 진짜 현실 남매의 모습이 아니네. 말 너무 예쁘게 한다 진짜. 정말 외국인이신가? 저건 정말 희귀한 동생입니다. 성숙한 초딩 진호. 빠르게 10분 말하기, 느리게 1시간 말하기. 저 빠르게 10분이요. 아닌가? 난 느리게 1시간 말하기. 근데 속도가 진짜 이래. 아 한글자씨 그만 1시간 안 해? 1시간 안 해! 한 문장밖에 못 말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까먹겠다! 그 전말을 계속 그 나무늘보처럼 말해야 돼. 아 머리 아파! 그러니까 답답하잖아.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야. 빠르게 10분 말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빠 몇 분 있다가 아니 까먹는다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 뭐 아까 뭐라 그랬죠? 이럴 거 같아 진짜. 나는 그냥 나는 빠르게 10분 말할게. 제 동생은 저의 새해 문자 열심했는데 정상인가요? 어머 새해 문자가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새해 때는 그래도 친구들이나 어차피 막 얼굴을 봐서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이게 묻힌 걸 수도 있죠. 답장을 해야겠다 이러다 아니면 까먹은 진짜 급한 일이 생겼다고 읽었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채 오늘 오빠한테 편지 써서 보내보자. 저 오빠 전화 와서 용돈 필요하냐고 할걸요? 아마 야 너 돈 필요하냐? 왜 그래? 진짜 이럴 거야. 왜 그래? 내 심쿵 멈추게 하는 채연이의 미모. 어? 심쿵을 멈추게 한다고? 외국인이신 것 같아. 내 심장을 멈추게 하는데 심쿵을 멈추게 하는. 심쿵을 멈추게 하면은 내가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설렘이 없다는 거지? 내 얼굴을 보고? 근데 오늘은 그렇다고 생각해. 인터넷에 자주 검색하는 단어? 인터넷? 근데 저는 솔직히 그냥 궁금하면 다 찾아봐서. 맞아 언니가 진짜 인터넷 접속수가 제일 많을 것 같아. 다 찾아봐가지고 뭐라고 딱히 꼽을 수가 없어요. 날씨? 무슨 날씨? 아 날씨? 날씨 날씨는 이렇게 하지. 시리야! 시리한테 물어보지. 시리야! 언니 시리 이상해요. 날씨 알려줘.
현재 날씨는 흐린 상태이며 기온은 섭씨 영하 5도입니다. 그래. 눈 내린 시리야, 그만해. 고마워. 조용히 해. 안녕. 너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너 이거 알아? 시리야. 시리야. 네. 비트박스 해줘. 연습 중인 비트박스예요.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아니야? 북치기 박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시리야.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시리야. 북치기 북치기 박. 네. 더 빠르게 비트박스 해줘. 아니야. 연습 중인 비트박스예요. 빠르게 못하네.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박치기 북치기. 시리야. 오, 네. 너 조용히 해.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미안해. 너 자면 돼. 제가 도울 수 있는 다... 귀여워. 주인 닮아서 시리 더 많이 봤네. 시리 극한 직업. 뭐야 왜 저래? 이상해요. 아 더워. 어 언니 이거 봐요. 냄새 맡아봐. 빨래에서 냄새 좋다. 어젯밤과 막 그래서 모자도 아까 덜 말랐었어요. 아 그래? 안 마르더라고 잘. 냄새 좋지? 응. 뭐야 왜 저래? 이상해. 에이드 메시지 지금? 몇 한절만 됐지? 56분이 됐네요. 지금 시각은 8시입니다. 오늘의 TMI 였어요. 모자 덜 마른 거. 마스크 검정 흰색. 흰색. 검정은 특별한 날에. 아 특별한 날? 특별한 날이 뭔데? 어 특별한 날? 특별한 날이라기보다 아 그럼 약간... 이제부터 너 까만색 쓰는 날에 어, 너 오늘 특별한 날이구나 이렇게 물어봐. 헤어 메이크업을 했을 때 약간 검정색을 끼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 왜냐면 흰색이 다 묻거든요. 맞아. 머리 크기 은채가 훨씬 작은 거 알아요.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뭐 은채가 제일 저희 그룹에서 제일 조그매요. 키가 제일 작으니까. 내 무덤을 내 아팠네. 방아찌 다 먹지 않아요? 이거 다 먹으면 안 돼. 많이 남았어. 드실라우? 하우 습관 같은 거 하나만 말해주세요. 언니는 아까 말한 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어. 저 언니 검색한다 싶으면 역시 맞아요. 아. 검색해요. 그러면 대화하다가 진짜 잠깐 뭐 예를 들어서 야 방아칩이 뭘로 만드는 걸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해. 뭐가 들어갈까 여기에? 이렇게 되면은 언니 그거 검색해요. 그냥 말한 건데 우리끼리. 궁금해. 그러니까 그래서 다 읽어줘. 이거는요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간대요 이렇게 말해줘. 언니 좋다. 채연이는 가끔 이거 있어요. 방금도 했는데 살짝 뭐라 해야 돼 여기를 이렇게 만져요. 이게 뭐야? 어, 이런 걸 이렇게? 가끔 해. 코가 간지러워서 비염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우리 엄마도 이래요. 좀 저희 엄마한테 지금 아니 왜? 그냥 습관을 말한 건데? 그리고 또 있어요. 저희 엄마한테 물은 얘는 건데 습관이라기보다 응. 웃으면 못 멈춰요. 맞아요. 말을 그러니까 웃음 왜 웃긴지 듣고 싶거든요? 응. 얘기를 못 들어. 계속 웃어. 맞아요. 울 언니, 정도로 언니 웃어요. 언니 들어봐요 이러고 나 혼자 그래서, 웃어. 아니 말을 해. 아니 너가 말을 해야 나도 해. 그러니까 계속 웃으니까 전 그걸 뭔지도 모르고 따라 웃어요. 바로 같이 웃어요.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요. 나중에 얘기를 하지. 어, 더워. 재밌다. 학창시절 별명. 전 권투. 약간 권씨라서 권투 이런 거 되게. 난 뭐였지? 뭐 백설기 이런 거였어요. 하에서 아니면
하얗기도 하고 이름도 백지고. 괜찮다. 좋은 이름이, 좋은 별명이야. 그것도 있어. 빈츠 그런 것도 있어. 아 과자? 응. 맞아. 권투? 권투. 진짜 어렸을 때는 완전 뭐 약간 엄청 단순한 걸 하잖아요. 아 권투, 권총 맞아 이런 거. 진짜 다 그거였어. 복서 같네요. 근데 요즘 아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는 엄청 사소한 걸로도 놀리잖아요. 맞아. 엄청. 내년에 중학교 입학인데. 대박. 완전 아가네. 내년에? 내년에? 08년 내년에 2022년에? 와. 중학교 가면 교복 입겠다. 이제. 나 초등학교 때부터 입었는데. 전 12년 동안 교복을 입었어. 초등학교 때 교복 입는 학교는 약간 국립 초등학교였어. 그렇지. 나는 난 교복 안 입었어. 교복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옷을 많이 예를 들어서 교복은 교복만 입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옷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언니. 맞아. 그냥 계속 입었어. 맞아. 나 초등학교 때 진짜 학교 가면 맨날 지각했거든요, 옷 때문에. 엄마가 이거 입고 가라고 하면 안 입는다고! 이러고. 귀여워. 엄마가 사놓고 안 입어! 이러고 싫어! 귀여워. 맘에 안 들어! 이러면 엄마가 왜 샀어, 그러면! 이러면 언제까지 입겠지! 이러고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되게 이상하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엄마가 이거 입어봐 이러면은 알겠어. 입고 한번 이제. 진우 올해 12살이야. 많이 컸다. 아우. 12살? 응. 나랑 11살 차이네. 나랑 13살 차이. 와, 나랑도 11살 차이인데. 학창시절 기억이 남는 장기자랑이 있다면? 전 맨날 장기자랑 나갔었어요. 진짜요? 응. 나갈 수 있을 때 맨날 나갔었는데. 장기자랑? 막 수련회 가서 하는 장기자랑. 어, 수련회 때도 하고 수학여행 때도 했었고 나 한 축제 번도 때도 안 나갔는데. 진짜? 그랬던 것 같아. 나 진짜 많이 나갔어. 저 진짜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여행은 친구랑 같이 다비치 선배님들의 사랑과 전쟁을 불렀고요. 와. 5학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6학년 때 아 5학년 때는 그때 빅뱅 선배님들 하루하루였나를 애들이랑 다 같이 불렀고 6학년 때는 티아라 선배님들 거짓말을 했었어요. 춤추면서 막 이렇게 다 했었어. 난 진짜 좀 부끄러워했어요 그런 걸. 그때는 나는 남 앞에서 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도 신기해요 제가 이러고 있는 게. 그래서 엄마 아빠 맨날 노래 춤 시켜도 절대 안 했어요 진짜.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엄청 혼났었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해서 너는 연예인을 하려고 그러냐. 어? 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는 넌 아무것도 못한다 맨날 이러고. 진짜 엄청 강하게 키웠어요 엄마 아빠. 약간 세게 말했었어요 그때는. 너무 안 하니까 내가. 저 진짜 일부러 약간 샤워하다가 흥얼거리는 것도 의식해서 안 했다니까요. 나는, 너무 보여주기 싫어서. 나는 진짜? 맨날 샤워하러 들어가면 한 시간씩 노래를 부르고 나오니까 진짜? 엄마 아빠가 빨리 나오라고 맨날 그랬었는데. 화장실에서 노래 좀 그만하라고. 와 완전 신기하다. 나 안 그랬어 진짜. 그랬죠 아마.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축제 때 나갔었고 혼자 노래 부른 적도 있어요. 그때 좀 창피했어. 와 대박. 무서웠어. 절대 없어. 그리고 막 수련회 가면은 같이 하면 막 점수 주고 이러거든요. 웃긴 거 하거나 잘하면. 친구랑 저랑 중학생 때였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린 선배님의 고민형이 있어요. 고민형이라고 그 나 불러줘. 어 그 해금 선배님이 나레이션을 하시는 그 부분을 제 친구가 잠옷을 입고 고민형 이만한 걸 들고 제가 노래를 진짜 진지하게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그렇게 들어오면서 나레이션 해가지고 점수 엄청 많이 받고 그랬었어. 100년을 사랑한 게 아닌데 100일을 겨우 넘긴 너인데 숟가락만 들어도 자꾸 네 생각이 눈물이 나. 진짜 웃겼는데 그때.
노래 좋아. 새바람 하늘에 냥냥냥. 나 올해 중학교 입학한대. 아 우와. 교복 입게 다 축하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이도 시간이 진짜 빠르네.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돼서 저희가 슬슬 인사를 해야 돼요.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 이게 무슨 아무 말 대잔치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얼굴 보여주고 싶어서 켰어요. 오랜만에. 맞아요. 다들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고. 갑자기 마무리인 것 같네. 몸 조심해요 여러분. 몸 조심. 진짜 몸 조심. 감기 걸리지 말아요 다들. 저희 또 금방 올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브이에 끝나면 뭐 할 건가요? 글쎄요. 저는 뭘 보고 하죠? 뭘 보조래? 드라마 봐야 되나? 마음속에서 드라마가 있었나 봐.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맞아요. 에이드 생각 하려고. 예빈님, 은재님 건강하시고 다음에 봐요. 좋아요. 그래요. 예비오 언제 다시 하니 예비야? 금방 올게요. 폐지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토마토 이제 냉동 토마토 되지 않게 조심. 어 귀여워. 냉동. 일요일. 아, 이제 내일이면 평일이네. 그러네. 내일 출근하는 애들도 있겠다 그러네. 진짜 조심하세요. 길이 미끄러우니까 요즘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잠깐 나갔다가 넘어질 뻔했거든요. 어머. 그래서 무릎을 약간 꽈당했는데 다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들 다 조심하세요. 모두.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가보게요. 안녕이야. 잘 자고. 왼쪽 눈 윙크하면서 끝내주세요. 채연이가 왼쪽이 잘 안 되니까 저희 저... 오른쪽으로 할게요. 아, 좋아요. 오른쪽 눈에 이거? 배에서 자꾸 소리가 나. 이거? 하나 둘 셋. 안녕 여러분. 좋아요 오늘도. 안녕 다들. 굿밤. 마그네슘 결핍 핑크 아니거든요. 나 잘해. 안녕. 잘하는데? 세훈이 더하다 고장 날 것 같으니까 안녕. 안녕.